안녕하세요. 하하 키즈토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고요. 오늘도 요게 매달 3개 QR코드와 패턴, 음성 기믹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매달 랜드에 매달 꼭 등록하셔가지고 캠페인도 도전하시고 게릴라 이벤트 알고 계시죠? QR코드 공개 영상에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민폐가수스와 주루말멈, 블루아씨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충치백작, 왕고약, 블랙이무기 3개 메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치백작, 노멀 메달이고 넘버는 106번입니다. 한국판 음성 기믹 들어볼게요. 충치백작. 충치백작. 한국판이었고요. 일본판. 으시 뭐라고 한 거죠? 굉장히 긴데 일본어라 따라할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잘 들으셨죠? 자, 다음은 패턴. 충치백작 패턴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짜잔! QR코드! 등록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자, 충치백작 살펴봤고 대사전 설명란 한번 훑어볼게요. 종족은 어스름족, 필살기는 암흑의 충치균, 빙의엔 사람의 이빨을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무서운 요괴, 이빨이 아파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들의 표정을 아주 좋아한다. 아, 이 충치가 생기면은 이 충치백작 요괴 탓인가 보네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요괴네요. 자, 다음 왕고약. 자, 마찬가지로 노멀 메달이고요. 한국판 음성 기믹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름 소환. 왕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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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부터 고약하게 생겼네요. 다음은 일본판. 잘 들으셨나요? 자, 1번판 왕고약 들어봤고요.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요게 메달 개조 시도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QR코드. 등록하셨나요? 아, 참고로 이 QR코드는 한국 요괴 메달에서만 등록이 되고 일본 요괴 메달에서는 등록이 안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왕고약 대사전에 끼우고 설명 보겠습니다. 종족은 어스름족, 필살기는 왕고약 저주,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쟁이 대요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아, 이 요괴 아주 욕심이 많은 나쁜 요괴인가 보네요. 마찬가지로 가까이에선 안 될 요괴인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요괴 왕고약. 다음은 블랙이무기. 번쩍번쩍하니 홀로 메달입니다. 이무기가 블랙 버전으로 해서 요괴가 나오나봐요. 한국판 음성 기믹 들어보겠습니다. 블랙 이무기. 블랙 이무기. 그냥 이무기랑 블랙 이무기랑 목소리는 똑같은 것 같네요. 다음은 일본판. 카게오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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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카게오로치. 카게오로치. 일본판 블랙 이무기 음성 기믹 들어봤고요. 다음은 패턴. 자, 듣고 싶은 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작동하시면 됩니다. 짠! 블랙 이무기 QR코드. 자, 블랙 이무기 메달을 좀 구하기 어렵죠? 이 QR코드 요괴 메달랜드에 등록하셔가지고 포인트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대사전에 블랙 이무기 끼우고 설명 볼까요? 종족은 뽀로롱족, 필살기는 블랙 이무기 머플러, 이무기의 그림자가 되어 어둠의 일을 해왔다. 모습을 본 자는 물론 그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 이 이무기의 그림자인가 보네요. 이무기는 착한 일하고 블랙 이무기는 나쁜 일을 해왔나 보죠? 이무기가 이중인격자인가? 자, 아무튼 블랙 이무기까지 오늘 3개 매달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무쇠목가복과 우꼼치 어퍼할배까지 해서 3개 메달을 살펴볼 시간인데, 무쇠목가복과 우꼼치 메달이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다음 황당꾼 코에피 그리고 광기 메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메달 3개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QR코드 꼭 등록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하 아빠였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